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박가영입니다. 오늘 이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참 힘들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양호하게 마감을 지었고요. 니케이 지수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 괜찮았는데 우리 증시만 나흘로 좀 소외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0.8% 하락했죠. 간신히 지켰던 2800선을 하루 만에 반납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7월의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출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 오늘 분위기는 역시나 하루 만에 안 좋았습니다. 2.04%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오른 섹터는 있었죠.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이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도 올라오면서 오늘 바이오주 괜찮았고요. 또 은행주 비롯해서 금융보험주까지 오후에 같이 탄력받으면서 오늘 금융섹터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선 전력주도 오늘 다시 올라오셨는데 이 내용 저희가 잠시 뒤에 또 마감 딜에서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별로 안 계신데요. 요 이벤트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당첨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 이번 주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딜사이트 TV, 경제 TV 화면을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083으로 응원 메시지와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말 푸짐합니다.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청자분들과도 이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만제로 디마켓 함께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내일도 뜨거울 수 있을까요? 마감딜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는 전력을 다해 뛰는 전력설비 전선주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전력주가 상반기에 좋았다가 조금 쉬는가 싶었는데 하루 만에 오늘 또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어제의 급락을 뒤로 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여전히 대기 매수세가 확실하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섹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를 뜨겁게 달구었었던 쪽은 실적, 숫자로 차별화되는 이런 종목들이었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이었는데 어제 그 7월달, 그러니까 7월 1일 들어 6월 관세청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네. 그로 인한 차익 실현 후 트리거가 큰 폭으로 나오면서 어제 급락이 나타났었고 오늘은 하루 만에 급 반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속에서도 몇 안 되는 벼뜨는 섹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아서 좀 빠졌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네. 다시 상승이 나온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숫자에 울고 웃었던 것 같아요. 당장 이제 6월달 21일부터 30일까지 6월 말의 수출 데이터 10일치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4월, 5월달 탄탄한 수주 잔고 베이스로 수출 데이터 자체를 쌓아놨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전력 설비의 주요 수출 데이터 5,929만 불 수출 자체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쪽으로 초과 변압기 이쪽이 많이 나가는 모습 자체가 확인이 되면서 약 6천만 불 정도 6월 그 중순까지 수출 데이터를 쌓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면 6월달 그 온기로 놓고 보면 대략 한 9천만 불 정도가 시장에서 추정치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발표한 데이터 수출을 보시면 8,175만 불로 눈높이에 상당히 못 미쳤죠. 네. 그로 인한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에 따른 수출 데이터로 급락이 나왔다면 오늘은 그래도 믿을
믿을 수 있는 건 숫자다 이러면서 저가메시지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게 바로 이쪽 섹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은 전일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밸류가 비싸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건 맞죠. 많이 비싼 건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전력 설비 전선하면 정말 재미없는 동네. 네. 그동안에 항상 저평가 받아왔던 동네 이랬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보면 지금 PBR 자체가 뭐 7.7배 뭐 이렇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고 하지만 3.3배예요. 이게 연초하고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올라간 수치거든요. 네. 글로벌 지금 현재 전력설비 선도업체인 이튼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기준 PBR 자체가 6.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해서 놓고 보면 예. 우리나라 이런 관련 기업들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요. LIG 넥슨 방산 쪽인데 이쪽이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실적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놓고 보면 올해 말 기준 PBR 3.8배 그리고 내년 기준 3.3배 포워드로 당겨보면 대략 한 3.5배 정도인데 물론 업종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7.7배니까 그것보다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많이 올라가고 비싼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2분기 시장을 수놓았던 게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비빌 언덕에 있는 숫자에 좀 주목하는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이 빠지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이쪽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뭐 작년에 2차 전지가 2028년까지 좀 땡겨와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력 전선 이쪽도 그런 비슷한 좀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사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작년 3, 4월 달에 1차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었고 작년 7, 8월 달에 이제 마지막 랠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에코프로가 전 지주사 할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지주사 할증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할증. 예, 지주사 할증 프리미엄 예. 더 줘야 된다. 그때 PBR 자체가 대략 15배가 넘어갔었고 뭐 분할 이전에 150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논리는 결국 이거였죠. 탄탄한 수주 잔고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트렌드를 감안해서 놓고 보았었을 때 단순히 이제 작년 그러니까 23년 밸류가 아니라 27년 많게는 2030년까지 밸류를 땡겨와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네.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지금 현재 거의 1년 가까이 좀 쉬어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그러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이에 따른 합리적 기대 자체가 반영이 돼서 주가는 오버슈팅하기 마련이니까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크게 변동성 나타나면서 흔들렸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였고 대장주가 죽었냐 이렇게 저한테 자문을 해보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한 게 올해 2분기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인저의 한 4개월, 물론 작년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7, 8개월 이상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맞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쪽이 꺾였다 하는 이런 흐름을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글로벌 전력설비 선도업체는 이튼이 꺾였던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AI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AI 트렌드 지속이 되는 가운데 주도주가 좀 조정이 나왔고 그에 따른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수주 계약 체결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와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기대감을 저희 같이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전력 설비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배전에 이어서 전선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실 미국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40년 만에 이런 전선을 교체한다. 그리고 전력 설비를 교체하는 슈퍼사이클과 더불어서 지금 꾸준히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런 부분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쪼개져서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한다 뿐이지 공식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의 1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대규모 수주만 없다 뿐이지 꾸준히 수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선도업체인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적게는 3년 이상 많게 보면 한 5년까지도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면 그의 숫자에 따른 이런 노이즈 이런 부분이 일부는 있을지언정 흐름 자체는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전력기기 내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탄력이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좀 대장주로 그럼 종목을 본다면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가장 적게 빠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장주 위험이잖아요. 어제 LS 일렉트릭이
뭐 한 7, 8% 이상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SD 현대 일렉트릭은 오히려 3, 4% 빠지는 등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노이즈가 많을수록 믿을 수 있는 미들맨에게 좀 더 수급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지금 항상 나타났잖아요. 네. 오늘 SD 현대 일렉트릭이 딱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선주도 좀 짚어볼게요. 전선주 하면은 사실 이제 원재료가 되는 구리 가격과의 연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급등하다가 최근에 구리값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대략 한 12%.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구리 선물 가격이 피크를 찍었던 5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톤당 1,857불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현 시점 보시게 되면 9,517불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13,000불가량 이렇게 빠져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300불. 아, 죄송합니다. 예. 1,300불가량 빠져있는 예. 모습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2% 정도 약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할 것인가 그에 따라 이제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반등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네, 구리값 다시 오를 것이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최근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 오히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이제 구리하고는 약간은 비견이 될 수는 있지만 2차 전지 쪽의 핵심 소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메탈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일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구리 가격은 사실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원재료가 되고 있는 전광은 어느 정도 이런 그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연초에 좀 강하게 오버슈팅한 감이 없잖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을 비롯한 그리고 구리 관련된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전력 설비 후 슈퍼사이클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워낙 수요가 탄탄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고점 대비 12% 정도 조정 나온 부분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좀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예 추세적으로 이게 완전히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구리 가격 반등 쪽에 조금 더 무대를 싣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 들어봤고요. 구리 가격 오른다면 또 전선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까요? 사실 뭐 탑픽을 골라보자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는 쪽이 최근에는 세명전기,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네. 결국 대장인 대한전선 쪽이 탑픽이 되지 않을까. 역시나 대장이군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대장. 네.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그만큼 매출액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이런 것들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만 미국 쪽에서 약 2천억 이상을 지금 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점진적으로 매출단에서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고환율에 따른 마진이 올라가는 부분과 또 미국 시장에 이렇게 선점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옆으로 기간 행 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급등 이후에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 포착이 네. 되었었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력을 좀 보여주긴 했고요. 대한전선이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은 한 3% 정도 빠졌네요. 네. 뭐 대원전선하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쪽 안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결국 규모 경제 같아요. 최근에 국내 용인 쪽에서도 보면 그 SK하이닉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 네. 전용 송전 망로를 구축하는 부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0년 전에 그 평택 쪽에 이런 그 반도체 클러스터 지을 때 한 21km 정도 까는데 4천억이 들어갔거든요. 4천억이요? 예, 근데 예. 이번에 110km를 까야 돼요. 그러면 수조원대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2조원에서 3조원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경제를 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올라가는 대원전선 뭐 이런 종목들도 현재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쪽에서 샘플 테스트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한 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세명전기 더 빠르게 튀어요. 튀는 거는 네. 튀는 것 자체는 맞고 오늘 대원전선이 4.5% 올라갔고 그리고 대한전선 오히려 한 3% 정도 빠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대형주, 그러니까 대장주가 빠졌을 때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전선주,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대한전선을 좀 탑픽으로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전선주 관련 접근 전략도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렇죠. 지난주까지 거의 이런 쪽에서는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그다음 세명전기 다음에 대원전선, 대원전선 네. 다음에 뭐 대한전선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올라갈 때는 그 전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도 하는 등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등 나올 때 쫓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쪽이 어제 우리가 이쪽 섹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네. 최소 이런 쪽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서 3에서 5% 정도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최소 3차례 이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기왕이면 한 20선 전후에서 좀 사가지고 숫자 나올 때까지 올 하반기까지 좀 중기 이상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20선에서 매수 최소 6개월 이상 바라보는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때 접근해보는.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목표가하고 손절가 안 드리면 서운하잖아요. 예. 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오면 서운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가 자체가 1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한전선이요. 네, 대한전선이요. 네. 대한전선 현 시점에서 좀 매수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그 숫자가 나오는 시점 자체가 8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보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로는 지금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전저점이 대략 한 14,000원대 후반 위치하기 때문에 14,900원으로 현 시점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네. 업사이드는 좀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꼽아주신 전선 내 대한 전선까지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급등락했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김주현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들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힘을 내줬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10%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 같이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5위 종목 열어보면요. 램테크놀로지 올라왔습니다. 전일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TGV 식가게 연구 공동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좀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TGV용 식가게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현재는 고객사 평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또 이 유리기판 인터포저 제조의 핵심 기술인 글래스홀 식각 기술 특허 출원을 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8%대 강세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열어보면요. 5위 솔루션 올라왔습니다. 화장 가변형 광트랜시버 전 세계 세 번째로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세계 1, 2위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투심이 작용했던 모습입니다. 또 4분기에는 매출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더해지면서 급등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14%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3위 열어보면요. 블루엠텍 올라왔습니다. 전일장에도 비만 치료제 이 테마들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다만 새롭게 이 종목들이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 전일장에 이 싹센다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블루엠텍에서 이 싹센다 국내 유통을 하고 있고 또 이 특허 만료가 되면은 앞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유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늘 16%대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SY스틸텍 올라왔는데요. 전일장 재건주들의 흐름 강했죠. 특히나 휴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그 흐름 좀 이어갔던 모습인데요. SY스틸텍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SY 같은 경우도 급등 흐름 이어갔었는데 상승폭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위 열어보면요. 에머리츠 올라왔습니다. 에머리츠 기존에 이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부각받았던 그런 종목들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이유로 좀 부각됐던 모습입니다.
이 성장성에 대한 좀 이야기였는데 우류 소매 또 카나비스 사업을 통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해졌고요. 또 최근에는 단기 낙폭에 따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이 부분이 자극했던 수심을 자극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위 종목 열어보면요. LIG 넥스원 올라왔습니다. 뭐 앞서서도 LIG 넥스원 좀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전일장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오늘 차익 매물 나오면서 11% 넘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 LIG 넥스원의 미사일 해공이 말레이시아 함정에 장착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좀 상승을 했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라는 증권가 리포트에 낙폭이 좀 더 컸던 그런 모습입니다. 3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에 올라왔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 키워드가 붙으면서 역시나 엔비디아는 강했다라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좀 차익 매물 나오면서 밀렸던 그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1% 넘게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3위 열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올라왔는데요. 어제 좀 일정으로 전해드렸던 게 정부에서 도시가스 인상을 좀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소식들이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 3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인상 우선은 좀 보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한국가스공사 계속해서 적자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소식에 좀 악재로 영향을 줬던 모습이고요. 오늘 11%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위 오스코텍 올라왔습니다. 전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뭐 최근에 유한양행의 렉나자 그리고 얀센의 리브리반트 병용 요법이 미국 FDA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의 이 기술 이전을 한 부분이 렉나자였고 이 FDA 승인이 되면은 로열티 수령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크게 밀렸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1위 열어보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올라왔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 첫날에 급등했던 흐름 좀 보여줬었는데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시초가 공모가보다 조금 높게 설정이 되면서 시작을 했지만 낙폭 크게 나오면서 20% 넘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 급등락 종목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청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딜사이트 런치 딜사이트 이 시청 화면 캡처 또는 사진을 찍어서 문자 메시지 #908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응원 메시지도 같이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푸짐한 떡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급등락 종목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에 잘 대응을 하려면 종목, 그러니까 나무들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더 시야를 넓혀야 할 때가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전반적인 산업의 섹터, 산업의 숲을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영의 산책 시작합니다. 오늘은 현대차 기아 6월 판매 데이터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차는요, 글로벌 6월 도매 판매가요, 35만 2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YOY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6.3%, MOM 역시 마이너스 1.6%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국내 판매가 특히 부진했죠. YOY 마이너스 14.8%나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아차도 살펴볼까요? 기아차 역시 글로벌 도매 판매는 YOY 마이너스 3.9%, 그리고 MOM은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1.1% 상승을 해줬고요. 국내 판매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좀 부진했는데 해외가 선방을 해줬습니다. YOY는 소폭의 빠짐세가 있었지만 MOM 기준으로는 지난달과 비교해서 2.2% 상승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6월에 현대차, 기아 내수 시장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7월에는 소폭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SK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은 조금 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증권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 NH투자증권의 의견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2분기로 확장해서 도매 판매를 살펴보면은 현대차는 마이너스 0.4%, 기아는 마이너스 1.8%, 역시나 살짝 2분기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대감을 가져올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내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QOQ 대비 플러스 8% 기록했고요. 현재 강달러 계속 지속되고 있죠. 원화 약세도 역시나 이에 따른 수혜감이 기대된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또 플러스 재료비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오늘 밸류업 관련해서 은행 섹터 좋았는데 역시 8월 28일에 열리는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이 주주 환원 정책이 가장 큰 아이템이라는 점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기아 판매 동향 저희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은행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는 여전히 살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NH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정말 다수의 증권사에서 이 은행주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도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투자 관점이 좀 변화했다. 이제는 님과 이자 이익보다는 밸류업에 다시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통 은행주는 금리가 상승하면 님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공식, 이런 패턴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섹터였는데요. 이제는 기업가치 재고, 즉 밸류업에 따라 움직이는 섹터로 변모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문에 은행주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신한 하나 우리 기업 5대 이제 금융지주사의 PBR 평균을 살펴보시면 이론가는 지금 1배에서 1.2배에서 PBR이 형성된 표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시장가는 그보다 훨씬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0.35에서 0.56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 은행주의 할인율도 살펴보시면 초저금리 현상이 이어졌던 2020년에서 2021년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할인율이 60%에 달한다, 기대감 가져봐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 관점에서 은행주를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관점에서 살펴보더라도 30% 이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올해 실적은 은행주들이 역시 아직은 불확실하죠. 2분기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주 환원 규모는 올해 거의 확정이 된 상태다. 여기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은행주가 이제 사실상 채권에 가까운 느낌으로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신종 자본증권 이자율과 이제 금융지주 4사의 주식 수익률을 살펴보시면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된다는 점, 채권적인 관점에서도 훨씬 접근 모멘텀, 접근 매력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는 상반기에는 좀 수급이 외국인이 좀 주도를 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많이 할 것이다.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살짝 2분기 프리뷰 내용도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무난하지만 충당비 부담은 1분기보다는 조금 더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탑픽으로는 KB금융과 신한지주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가영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장이 시작한 지는 약 20분, 20여 분 정도 지난 상태긴 한데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간에 매매 시작된 지 얼마 시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좀 거래량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 눈에 띄고 있을까요? 지금 거래 자체가 풍부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뭐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관련해서도 오늘 이벤트는 하나 있기는 했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가 플스에 해당하는 게임 같은 경우를 출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접속자 같은 경우가 한 10만 정도 이렇게 몰리면서 우선은 시간 외에 강세를 나타내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는 크지는 않아요. 네. 거래는 크지 않은 상황인데 장중에 강했던 제약바이오군들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블루엠텍, 한국 BN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시세가 강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 자체가 좀 적어요. 예. 지금 거래 자체가 적은 상황인데 철강주 일부,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뭐 코웨이라든지 미래에셋 생명 같은 경우가 좀 상승세가 나타나는 면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그럼 종목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넥슨게임즈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는 것 보니까 내일장에서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신규 게임이 출시되었을 때 그 이전의 기대감, 뭐 베타 테스트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을 때 그때 호조를 보이면 실제 출시일 이전에 주가가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이고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시 10분 만에 동접자가 10만을 돌파를 했어요. 이전에 베타 최고 동접 같은 경우는 7만 7천 정도였거든요. 이 부분 허들보다는 좀 더 넘어가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간 내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부분은 내일까지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다만 게임을 볼 게 최근에 쿠키런 같은 경우가 신작이 출시가 되고 모험의 나서 탑이었죠. 네, 예. 1등을 바로 찍었다 보니까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그리고 등수가 밀리면서 좀 주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콘솔 게임은 형태가 좀 다릅니다. 네. 동접자 같은 경우를 놓고 계속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인 10만 같은 경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부 시스터즈 오늘장에서도 참 하락 크게 나왔다는 네.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재룡산업 비롯해서 전선 전력 관련주도 좀 눈에 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전선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입 데이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력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의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에 대한 설명회에서 얘기를 했던 건 상고 하저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내비쳤어요. 네. 왜 하저를 언급했냐라고 하면은 구리 가격 같은 경우가 특정 가격대를 넘어서면 여기에 대해서 원가 부담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좀 하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나서는 가격이 좀 밴드 상단에서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컨퍼런스 콜에서 멘트를 한 거는 네. 하저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는 선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주에 대한 잔고를 놓고 실제 수주가 나가는 기간,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한 5년 정도 좀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수주에 대해서도 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연히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하반기에 갔을 때 이제 하저의 형태보다 선별 수주를 받을 때는 매출에 대한 볼륨은 거의 동일한데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기기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주도주의 형태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이와 연결해서 전선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압전선 쪽이죠. 이 변전과 관련된 부분의 고압전선 같은 경우 또한 뭐 여전히 뭐 가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 요소가 새롭게 미국에서 입찰에 대해서 좀 받아들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대표주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주라고 할 수가 있고 네. 해상풍력 같은 경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좀 관련주들을 퍼뜨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업종 내 대표주 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선 전력주 관련해서 상고하적 우려감이 있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전력주를 조금 더 좋게 보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블루엠텍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오늘 또 시장 어려운데 선방해줬네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우리가 1911이라든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암젠 또 하반기에 뭐 관련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추긴 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1월, 뭐 5월 대비를 했을 때 2배 이상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물질을 통해서 실제 이게 기술 수출 또는 로열티 형태의 좀 수주라고 할까요? 네. 하나의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을 핵심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펩트론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해외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이 삼천당 제약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조그만 종목적으로 퍼뜨리기보다는 실제 기술 수출이나 로열티와 관련된 부분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펩트론 삼천당 제약이 두 종목을 핵심으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펩트론 삼천당 제약이 최근 며칠도 가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또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오늘 시간 외에 같은 경우가 평소보다 좀 거래가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종목들을 보면 그래도 뭐 중소형주 중에서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그 IT 쪽의 소재 부품 뭐 이와 관련해서 소재 쪽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우리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5일에 예정되어 있어요. 예. 네, 5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9조 정도는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놓고 시장에서 당장 컨퍼런스 콜을 하지는 않지만은 그 실적 발표의 수치를 보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기로 디램 낸드와 관련해서 자연적인 감산 부분 같은 경우를 이제는 좀 이렇게 지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디램 낸드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전공정 소재 부품 이쪽 같은 경우에 종목을 놓고 좀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거래도 수반이 되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시간 내로 어떻게 추이가 흘러가는지를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의 장바구니 통해서 내일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특히 주목하고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함께 짚어보시죠.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비만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선방을 해줬는데 내일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랬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와중에도 오후 시장 들어서 계속 힘을 냈던 쪽이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였고요. 여전히 미국 쪽도 지금 이제 다른 바이오테크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 있고 네. 최근 화이자나 이제 이런 그 머크도 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 좀 박스권에 들어갔고요. 화이자는 오히려 지금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최근에 임상 실패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근데 네. 그나마 좋은 쪽은 1911이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죠. 뭐 아까 이성웅 차장님도 뭐 이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사님도 뭐 얘기하신 것처럼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펩트론이라든지 3000단지. 그렇죠. 뭐 펩트론은 약간 뭐 GLP 관련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네. 뭐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 또 이제 약간 얘기가 돌았습니다. 펩트론 얘기가 돈 것들 중에 주담 뭐 그쪽 회사 관계자랑 통화했던 내용 녹취록들이 좀 돌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 조만간에 나오는 게 아니야? 아. 뭐 이런 근데 이게 작년에도 조만간에 나오는 게 아니야 이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바이오 투자를 한 2015년? 14년? 뭐 이때부터 해봤는데 거의 10년이네요. 그쵸, 한 10년 가까이 됐죠. 셀트리온이 뭐 한 4만원, 5만원 할 때부터 예, 주식을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해봤는데 예. 바이오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참 어려운 게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시장의 예상보다 늦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실망 매물도 항상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항상 유념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전히 비만 치료제 이슈는 조금 당분간 이제 이어질 것 같은데 GLP-1 관련된 효능에 대해서 전 세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 학자들이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다. 뭐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네. 포만감을 주고 빨리. 조금만 먹어도. 예. 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GLP-1이 과하게 또 배출되지도 않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조절을 잘해준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당뇨 치료제로 원래 처음에 이거를 개발을 했다가 이게 부작용으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화이자의 대박약도 사실은 거기서 터진 건데 그건 전립선 암 치료제를 만들려다가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로 예, 예. 대박을 쳤죠. 그게 예.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었는데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특허가 또 얼마 안 남아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지금 또 열심히 개발 중이고 있고 네. 개발한다고 이제 뛰어들고 있죠. 또 거기에 이제 제형을 변경해서 아까 펩트론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배에다 찔러야 될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만 찌르게 만든다든지 이런 삶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러면 단가를 확 비싸게 받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4분의 1이니까 4배를 받는 게 아니라 거의 한 5배, 6배를 받을 겁니다. 가격을. 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만 찔러도 돼 이런 거니까. 편리해지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월말마다 찔러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펩트론이랑 또 기술 제휴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 노보노디스크가 될지 일라이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업계에서는 일라이릴리와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3000당 제약 얘기 보면 경구형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경구형 한마디로 그냥 말은 좀 되게 한자로 써갖고 어렵게 해놨는데 먹는 약. 예, 예. 서방형은 서서히 방출하는 거고 경구는 그냥 입 구멍에다 넣는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입으로 이제 바로 투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약 제제로 만든다라는 건데 알약은 대부분이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밀가루라는 거 아시죠? 아 몰랐습니다. 밀가루. 예, 소화제 보면 하얀데 그게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아, 그 안에 이제 소화 효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섞어야 되는 것도 기술이고요. 그래서 믹싱을 잘 해줘야 됩니다. 네. 이제 경구형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 먹게 되면 물론 캡슐형도 있습니다. 캡슐형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 안에 약물을 넣어놓고 위에 캡슐을 씌워서 위에 들어가면 녹게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GLP-1 계열을 이제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을 다 참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가는데 네. 실제로 지금은 한 두 개 회사가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암젠도 들어올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 시장을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은 더 앞서가는 경구형이라든지 뭐 아니면 펩트론 같이 한 번만 놔도 된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지 그 안에 끼어들 수 있을지 그 시장을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임상을 가장 빨리 하고 있는 데는 한미약품이고 뭐 그 외에 뭐 기업들도 쭉 있습니다. 조금 이따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오늘 코스닥이 2%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와서 이게 내일 반등이 나와줄까 여부도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많은 얘기들이 돌았는데 사실은 예.
오늘 왜 이렇게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했고요. 네. 오늘도 지금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 예, 많이 뺐죠. 그렇죠.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한 1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개인들만 샀습니다 오로지. 근데 이게 이유를 보면 이제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가 갑자기 또 뛰었습니다. 예. 잘 내려가다가 변동성이 좀 커진 것 같아요. PC 지표를 보고 더 빠지다가 그날 갑자기 다시 올라갔죠. 예. 뭐 많은 원인이 있긴 한데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선거 막바지에 좀 몰리긴 했는데 후보에서 물러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미국 행정부가 채권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만히 지켜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게 본인들은 행정부는 돈 찍어내고 있고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쪼이고 있죠. 예. 예. 안 그럼 그러면서 물가가 안 내려간다고 자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당연히 못 내려가죠. 그렇게 돈을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채권을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부분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은 맞는데 채권 가격이 싸지니까. 왜냐하면 지금 채권을 사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도 사기 힘들고 중국은 당연히 안 살려고 할 거고. 줄이고 있죠. 중국은 줄이면서 오히려 금을 사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보고 자꾸 사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살 능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그런 이제 금리가 튀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신호죠. 특히 바이오 쪽은 더 안 좋은 신호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빠졌죠. 일부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도 이제 어제 많이 올랐던 오스코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했던 이유가 약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측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네. 되면 뭐 뭐가 수혜고 뭐가 악재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트럼프의 마음을 다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공화당의 기조, 그다음에 기존의 4년 전에 전에 대통령 할 때 그 기조에 따라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또 변했겠죠. 네. 네.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네, 되고 나서 봐야 된다. 또 하나가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가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 이제 실적이 나오면 코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적이 네. 잘 나오는 기업들 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전히 이제 코스피 그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지금은 얘기를 그런데 결국에는 예. 뭐 저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이동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잘 버텨졌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나 뭐 여러 기업들도 코스닥 기업들도 내일 정도에는 또 반등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내일 일정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변동성이 많은 시장,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장바구니 일정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PC 물가 지표로 확인한 연준, 이제는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관련한 지표들 이번 주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 졸츠 보고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현지 시간 2일에는 미국 6월 ADP 고용 보고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 챙겨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2일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6% 넘는 급등 흐름을 좀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다만 테슬라 지난 1월 연간 실적 발표 보고서에서 작년보다 매출 성장률, 판매 성장률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실제로 2분기 전망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6%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장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 인도량 어떻게 발표할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 살펴보면요. 중국에서 6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1.8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51.2였고 또 전월치가 51.7이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어떻게 나오는지 챙겨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 살펴보면요. 코스닥의 하스 종목 신규 상장을 합니다. 다만 오늘 급락 종목에서 정리해드렸다시피 이노스페이스 오늘 신규 상장을 했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좀 보수적인 시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들, 챙겨볼 일정들 좀 정리해드렸고요. 또 저희 시청자 이벤트 아직 마감 시간 좀 남았는데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바구니 일정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불만자로 디마켓은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또 채팅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